오늘은 문어체와 구어체, 구어체와 문어체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어체와 문어체라는 거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무과도 마찬가지고 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개념을 잡고 가야겠죠? 네, 그럼 좋아요. 구어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먼저 정리해 보면요. 일상회화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대화의 현장에서 쓰는 그런 말투를 그대로 문장으로 옮겨둔 그런 문장 형식이다. 그런 대화나 또 담화의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를 글로 옮겼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어체는 뭘까요? 자, 문어체라는 것은 문장에서만 써요. 문장상에서만 주로 쓰는 어투의 문체로 현대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투지만 글로는 쓰이는 문장 형식을 얘기해요.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즉 옛날 말의 형태이기도 한 것이 바로 문어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감이 안 온다면 선생님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과연 구어체인지 문어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성생님과 함께 포스 문학투를 공부하는 건 참 즐거워. 네, 너무 가식적이라서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있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하는 형태 그대로예요. 그럼 구어체요, 문어체요? 그렇죠. 바로 구어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성 선생님과 함께 포스 문학투를 공부하는 것이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요. 네, 이런 말 여러분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옛날 말투이고 일상생활에서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요. 네가 나에게 100원을 준다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요.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문장상에서만 존재하는 문체다. 그래서 문어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별이 좀 되실까? 네,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